청와대 관람 시대가 오고 있다. 청와대 관람 가보신 분 있으십니까? 저 아직 못 가봤어요. 이거 신청이 폭발한다 그럽니다. 청와대 가서 이렇게 막 둘러보는 거겠죠? 가보신 분 계시네요. 청와대 관람 신청자가 폭주하고 있다. 1일 최대 3만 9천 명. 이거 늘었어요. 4만 명 이상으로 늘었는데 뭐 지금 예약이 잘 안 될 정도로 폭주를 하고 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청와대 관람이 당첨, 옛날에 당첨되어서 계속 넣어야 되는데 선착순으로 변경. 좋은 건가? 선착순은 더 급하게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다만 이제 끊기면은 이제 뒤에 사람들은 안 넣어도 되니까 내가 이렇게 항상 24시간 뭐 365일 넣는 거에서 어차피 끊기면은 뒤에 있는 시간은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선착순을 바꿨다 그러는데 한 4만 9천 명까지 하루에 이거 받아준다 그럽니다. 이거 뭐 WW 청와대 개발로 가면은 된다 그러는데 청와대 얘기를 조금 드려보겠습니다. 청와대 위치가 뭐 저는 가본 적은 없지만 지나가다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여기에요. 앞에 경복궁이고 저 고대 쪽 있고 이쪽이 이제 청와대입니다. 뒤에는 이제 북악산이 있고 여기를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앞에 많이 지나가시는 경복궁 그리고 광화문이 있어요. 그리고 옆에는 창덕궁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여기 블루하우스라고 나오는 여기가 청와대입니다. 보면은 경복궁 북쪽에 있는 정원이죠. 옛날에는 고려시대 이제 궁궐터였다 그러는데 여기가 청와대의 위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막상 가서 보면 이제 볼만하다 그러는데 저 청와대가 어쩌다가 여기 이제 청와대가 여기 들어서고 위치가 어떻게 됐고 청와대 역사를 조금 재밌게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와대의 역사를 알아보려면 아까 나왔지만 제가 고려시대 궁궐터였거든요. 저기가 왜 궁궐터가 됐냐? 자, 먼 날에도 아주 먼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로 가면 고려시대의 수도는 개성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만든 왕건의 고향이 개경이었기 때문에 송악 개성이 수도였는데 문제는 요 수도를 옮기고 싶어하는 그런 세력들이 생기게 됩니다. 쭉 보면은 사경이라 그랬다 그래요. 송악, 서경이 평양, 뭐 동경이 경주, 남경이 지금 서울, 한양이라고 했다 그러는데 제 고려시대 역사를 잠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역사는 반복되기 마련이죠. 자 봅시다. 고려시대 14대왕 헌종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10살의 왕위에 올랐어요. 아빠가 94년에 돌아가셨는데 자기가 84년생이야. 몇 살이야? 10살이잖아. 10살의 왕위에 오릅니다. 이렇게 되면 보통 어떤 일이 생겨요? 너무 뻔하죠? 너무 뻔해. 싸우죠? 누가 싸우냐면 아빠의 동생, 작은아버지와 엄마의 오빠, 외삼촌. 외척이죠, 외척. 그러니까 나는 내가 왕이 됐는데 나를 놓고 두 명이 싸운단 말이야. 작은아버지는 야 이거 내가 왕 아니가? 이런 소리를 하는 거고 외삼촌은 외삼촌대로 여기 또 뭐 누가 있어요. 얘가 왕이다라고 놓고 싸우게 돼요. 그 10살의 왕이 되는 헌종 입장에서는 뭐 조선시대에 반복됐던 이 일이 그대로 반복이 되는데 제가 이 자료를 만들다가 정말 머리가 터져버릴 뻔한 게 이때가 그 정말 족보가 개판입니다.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정말 개판인데 제가 헌종 얘기를 하기 전에 왜 저렇게 둘이 싸우게 됐냐면은 자세히 보실 필요 없고요. 저도 만들다가 머리가 터져버릴 것 같기 때문에 제 위에 문종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근데 고려시대 이자연이라는 이 이자 겸의 아빠인가? 그렇게 되시는 분이죠. 이자연이라는 가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냐면 첫째, 둘째, 셋째 딸을 왕한테 시집을 보내. 가능한가 싶은데 고려시대엔 가능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첫째가 첫째 부인이고요. 둘째가 둘째 부인이고요. 셋째가 셋째 부인이 돼요. 그래서 문종은 부인들이 자매죠. 그만큼 이제 이자연의 가문이 힘이 셌다는 거죠. 그래서 요 맨 앞에 있는 첫째 누나 이내태후라고 부르는 누나가 낳은 장남이 그 다음 왕이 되고요. 차남이 그 다음 왕이 돼요. 그래서 삼남 입장에서 보면 아까 전에 작은아버지 입장에서 보면은 네 번째 나잖아. 장남왕, 차남왕, 그리고 난데 자기 형이, 선종이라는 형이 아들을 준 거야. 10살짜리 아들. 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저걸 참아야 되나? 자기 형이 아들한테 주고 자기는 물려받아 놓고 장남, 차남, 당의 삼남인데 아들을 주고 간 거죠. 그래서 참지 못하고 벌깍해서 일어나서 이제 내란 비슷한 게 펼쳐지게 됩니다. 근데 보면 여기 삼남까지 나왔잖아요. 요 이내태후의 사남이 누구냐면 여러분 역사책에서 보시는 대각국사라 부르죠. 의천.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는 왕자인데 스님이 되신 분. 옛날에 많이 됐다 그러는데 사남이 의천이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복잡한 걸 하나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정말 족보가 제가 이거 만들다가 눈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이자연이라는 권력자가 있어요.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은 어떤 왕한테 시집을 갔죠. 그런데 자기 첫째 아들은 첫째 누나가 낳은 복잡해 차남과 결혼을 했고요. 이거 무슨 사촌이죠. 두 번째 아들은 또 어떤 딸이 있었는데 걔는 또 뭐야 이건 또
사촌 언니의 남편과 결혼을 했죠. 셋째 아들은 여기 이자겸 유명하죠. 셋째 아들이 있었는데 셋째 아들도 역시 자기의 딸을 이게 뭡니까? 자기 사촌한테 결혼을 하여튼 뭐 이런 정말 보면서도 이걸 막 헷갈릴 정도로 정말 자비 없는 족보를 보여줬는데 그러니까 여기 아까 이제 삼남은 삼남대로 이제 자기 형이 죽고 자기 아들을 주니까 싸운 거고요. 여기 이자이라는 사람은 자기 여동생이 얘랑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형이죠. 이 왕윤이라는 사람은 자기 형인데 야 얘를 주지 왜 얘를 줬냐라고 또 들고 일어나서 이제 둘이 싸웠다라는 게 이제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정신 하나도 없는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보면 작은 아버지와 외삼촌이 한판 붙었고요. 수양대군이요. 수양대군. 조선에 똑같은 일이 펼쳐지는데 결국에 누가 이겼냐? 작은 아버지와 외삼촌이 싸웠는데 작은 아버지가 이겼습니다. 작은아버지가 이겨서 외삼촌 무리들을 싹 모조리 다 죽이고 자기가 왕에 오르죠. 이렇게 가능했던 이유가 물론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재미를 위해서만 보여드리면 저 이겼다는 작은아버지 휘하에 정말 유명한 무장이 한 명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남을 무장. 물론 이 아저씨가 대표적으로 치고 나간 건 아니지만 쫄기였지만 당시엔 어렸기 때문에 그게 누구냐면 소드마스터님이 계셨어요. 이길 수밖에 없었지. 대장은 아니었어 당시에. 쫄기였는데 하여튼 있었다 그럽니다. 얼마나 이 아저씨가 휘황찬란하게 싸웠는지 모르겠지만 척중경이 저 당시에 저 작은아버지 휘하에 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 아저씨가 어디 나왔냐? 나중에 공유가 되세요. 이건 실화입니다. 나중에 공유가 돼서 그 드라마에서 나이가 938살로 나오는데 이유가 있어요. 이게 천년 전 일이야. 그래서 공유 나이가 938세입니다. 아, 야, 이 얘기 하려고 저 족보 그리더라. 힘든 줄 알았어. 진짜 이 얘기 하나 하려고 저 족, 눈 터지는 줄 알았는데. 하여튼,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 소드마스터님이 킥킥킥 해서, 이기죠. 작은아버지가 이기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모르실까봐, 이쯤에서 한번 또 들려드려야죠, 오랜만에. 아, 유튜버 되기 힘들어, 유튜버 되기 힘들어.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기 나왔던 그, 우리 공유 아저씨 나이가 그 938살이 천살이었던 이유를 제가 객관적으로 지금 잘 알려드렸다고 할 수 있고요. 아 좋습니다. 여기까지만 듣고 재밌었게 봤는데 자 하여튼 다시 돌아오면 하여튼 우리 척중경 아저씨가 공유형이 칼질을 해서 아버지가 이기죠. 그래서 결국에는 고려판 수양대군인 아까도 작은아버지가 이긴 다음에 왕위를 가져가게 돼요. 그래서 고려의 숙종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쫓아낸 뭐라 그래야 되냐 조카라 그래야 되나 자기가 쫓아낸 조카는 작은아버지한테 왕위를 주고 단종하고 똑같죠. 1년 뒤에 갑자기 죽었어요. 갑자기 왜 죽었냐는 모르죠. 안 써있기 때문에.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의심을 하죠. 이거 킬한 거 아니냐 이렇게 킬방원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는 게 역사의 이제 상황이고요. 1년 후에 죽게 되고 자 그래서 이 숙종이 왕이 된 다음에 무슨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같으면 이 모든 일의 원흉이 뭐다? 이거다. 자기가 보기엔 너무 외척이 많아. 이거 제가 들그린 거예요. 막 이래 이래갖고 막 이래갖고 여러 개가 있어요. 아니 도대체 이 집안에 하고 뭐 이게 얽히니까 사촌하고 결혼하고 사촌의 사촌들이 줄줄이 내 비구 뭐 이런 식이니까 너무 개판이야. 그래서 이 시대부터 뭐가 나오느냐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근친혼 금지령이 나와요. 해도 넘어였잖아. 딸 셋이 나한테 줄줄이 들어오더니 첫째 부인, 둘째 부인, 셋째 부인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딸이 낳은 아들들이 그 부인의 뭐 사촌의 뭐와 또 결혼을 하고 또 후궁은 또 그 옆에 있는 누가 뭐 이런 식이니까 너무 개판이야. 너무 개판이어서 이 금치놓은 금지령을 내립니다. 물론 그 앞에 있던 분들이 여러 번 내렸는데 안 되니까 나까지만 하고 이제 사촌인의 혼인을 금지하자. 뭐 하면은 이제 뭐 관료도 안 시켜주고 뭐 맞겠다. 이런 식으로 금치놓은 금지령을 내립니다. 천년 전입니다. 천년 전. 우리가 영향을 맡고 있죠 아직도. 그렇지만 하지만 소용이 별로 없었어요. 왜? 그 다음에 등장을 하거든요. 누가? 이제는 여러분들이 좀 알만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막장 족보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역사에 남는 인물 이자겸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이 복잡한 족보 맨 끝에 있는데 이분은 왜 막장 족보의 끝판왕이냐? 자기 딸이? 아이고 쓰기도 어려워. 자기 여동생은 순종비인데 여기 형제입니다. 형제. 자기 딸은 숙종비예요. 이게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헷갈리는데 자기 여동생은 저쪽 자기 큰할머니의 딸 아들들하고 결혼을 한 거죠. 하여튼 뭐 이런 거 이런 건데 하여튼 자기 딸을 숙종비로 만들어요. 그래갖고 예종이라는 분이 태어납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뭐 옛날에 다 그랬으니까 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잔인무도한 그런 근친혼이 펼쳐지죠. 그게 바로 이거예요. 방금 전에 나왔던 그 예종 이자겸의 둘째 딸을 보내서 나온 아들이 인종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둘째 딸이니까 자기 손자죠. 자기 외손자인데 자기 둘째 딸의 아들인데 이거 유명하죠. 자기 셋째 딸과 넷째 딸을 자기 둘째 딸 아들과 결혼을 시켜. 말하면서도 헷갈리는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있고 이제 첫째 딸이 있고 둘째 딸이 있고 셋째 딸이 있는데 여기 누구한테 시집을 보냈죠? 시집을 보내서 여기서 나온 아들이 인종인데 얘를 얘하고 이렇게 결혼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인종 입장에서는 이모들 셋째 이모, 넷째 이모하고 결혼을 한 거죠.
이게 가능한가 싶긴 해요. 뭐 금치논, 뭐 금지령 뭐 이런 거 내려야 소용이 없는 게, 야 이게 무슨 저 요즘 표현으로 자 도구족보야 도구족보. 야 적당히 해야지. 아무리 욕심이 많더라도 왕한테 시집 보내고 싶은 건 알겠는데 자기 권력을 위해서 적당히 해야지. 둘째 딸 아들한테 셋째 딸 넷째 딸을 결혼시키는 게 이게 말이 되나? 이 당시에도 말이 많았다 그러는데 워낙 힘이 세니까 뭐 하여튼 보냈다 그럽니다. 근데 보내고 나니까 이자겸이 거의 왕이죠. 왕. 왕의 외할아버지인데 장인어른이야.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정말 쉽지 않은 일. 외할아버지인데 장인어른일 수 있냐? 가능합니다. 외할아버지. 외할아버지인데 장인어른. 동시에 두 개를 이렇게 집어서 이자겸이 이제 거의 뭐 나라를 휘어잡는 손에 오르죠. 게다가 아까 나왔던 척준경. 척준경과 사돈을 맺어요. 소드마스터하고 사돈을 맺고. 또 척준경하고 이때 당시에 군권을 꽉 쥐고 있던 왕자 J.I.라는 분이 있습니다. 유명하죠. 이 근처의 역사가 드라마화가 잘 안 되는 그런 결정적인 이유를 만든 우리 왕자 J.I. 형 때문에 이 드라마화가 잘 안 돼. 척준경과 정말 절친이었고 그렇게 무공이 셌다 그러는데 좀 그래 킹 거기 때문에 그래서 드라마가 좀 어려운데 요분과도 사돈을 맺어요. 그래갖고 이자겸이 왕의 외할아버지이자 장인어른이면서 군부까지 꽉 잡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 당시에 뭐 고려를 거의 쥐고 흔들게 되는데 왼쪽엔 척준경 오른쪽엔 왕자 JI님을 이렇게 하면서 뭐 확실한 거죠. 확실했는데 근데 이 왕의 입장에 생각을 해봐요. 인종의 입장에서 아까 전에 말한 자기 이모들하고 결혼한 이 인종의 입장에 생각을 해보면 해도 해도 너무하잖아. 제 외할아버지인데 자기 이모들하고 결혼을 강제로 시키는 데다가 게다가 두 명. 아 자기는 어리고 예쁘고 뭐 이런 얼마 그 막 수두룩한데 이모 두 명하고 게다가 장인어른이자 외할아버지 군부까지 꽉 잡고 있고 자기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키고 인종이 굉장히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요. 14살인가? 15살인가 왕이 됐기 때문에 이제 어린 나이인데 한 4, 5년 있으니까 자기 이제 성인이잖아. 20살이면 고려에서는 성인이니까 성인이 됐는데도 아직도 장인어른이자 외할아버지 이자겸이 다 휘두르고 있으니까 마음에 안 들죠? 그래서 인종이 반란이라 그러면 뭐하고 자기 왕당파를 시켜서 자기를 추종하는 무리들을 시켜서 이자겸을 급습하죠. 하지만 지죠. 인종이 졌어요. 왕당파가 자기 친위대를 시켜서 저 이자겸과 쟤들을 쓸어버리라고 했는데 지죠. 당연히 지지. 공유형이 거기 있었거든. 공유형이 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 싸웠는데 공유형의 아들과 동생을 먼저 죽였죠. 하지만 공유형이 열받아서 분노 100짜리 크리 뜨기 시작하니까 바로 졌어요. 바로 져갖고 거의 포로로 잡혀서 인종이 거의 굴욕을 맛봅니다. 그렇죠. 함부로 한 건 아닌데 공유형의 척준경한테 지고 인종이 굴욕을 맛보는데 나중에 인종이 역사에 보면 길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뒤집습니다. 왜 뒤집었냐? 소드마스터 척준경을 회유했죠. 자기 편으로 꼬신 다음에 척준경한테 이자겸을 배신하라고 시켜서 이자겸을 날리죠. 이자겸이 몰락하니까 문제는 척준경도 이자겸이 몰락하니까 인종의 힘이 너무 세져서 나중엔 척준경도 같이 몰락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1000년 뒤에 드라마를 찍죠. 재벌로 나와요. 재벌로. 나중에 1000년 뒤에 그 재벌이 되게 되는 게 이 역사의 끝이긴 한데 토사고팽 당해서 결국 척준경도 죽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인종이 승리해서 이제 왕권을 꽉 잡는 게 이 드라마의 끝이 됩니다. 자 그런데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냐? 간단하죠. 저렇게 인종이 새로운 강력한 왕이 되고 왕권을 잡으면 뭘 하고 싶어요? 옛날이니까 천도를 하고 싶어. 수도를 바꾸고 싶어. 그래서 인종이 저렇게 척준경 치고 이자경 치고 하면서 자기 시대가 오니까 이때는 평양으로 가고 싶어요. 묘청이라는 사람이 주장했다 그러죠. 그래서 역사에 나오는 또 묘청의 난도 이어지는데 평양으로 가고 싶은 천도운동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나오는 오늘 얘기는 평양천도가 아니니까 서울로 천도하고 싶다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어요. 그게 아까 말했던 작은아버지 고려판 수양대궁 숙종 공유형을 데리고 있던 그 왕 이 숙종은 남경으로 천도를 하기를 원했다 그럽니다. 남경이 한양, 서울. 그때 당시 개경, 개성에서 서울로 천도를 하자. 내가 이렇게 조카도 내쫓고 내가 왕이 됐으니까 권력을 잡았으니까 옛날에 있던 데서 벗어나서 새로운 데서 내 수도를 만들어보겠다. 그게 한양이었어요. 그래서 숙종 6년에 남경 건설을 위해서 남경 개참 도감이라는 걸 설치를 하고 숙종 9년에 백악산 남쪽에 남경 궁궐을 창건합니다. 서울에 자기 궁궐을 만든 거죠. 개경에서 내려오려고. 끝내 못 내려왔는데 이 궁궐은 터가 남아있죠. 뭘로? 뭐긴 뭐겠어요. 오늘의 주인공인 청와대입니다. 고터가 여기가 됐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놀러 가면은 제가 스토리를 알고 놀러 가면 이제 저기가 이제 척준경 씨가 이제 칼을 휘두르더 뭐 이런 게 있다는 게 오늘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 길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그 작은 아버지가 그 남경 궁궐로 이전을 하고 싶어서 천도를 하려고 궁궐을 지었던 자리가 현재 청와대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작은 아버지가 왜 그 사촌하고 싸웠는지 왜 거기가 막장이었는지는 아마 들었었으니까 알게 됐고요. 이 남경 궁궐이 청와대의 전신인 거죠. 현재 그 위치가 됐고 그래서 저 남경 궁궐 자리가 처음에 청와대 자리가 옛날에 파면은 근처에서 뭐가 이렇게 나왔다 그래요. 이렇게 고려 시대 유물들이 이제 가끔 그 옆에 있는 절이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온 게
욜로 천도라고 싶어서 이런 뭐 그릇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고 이런 복원 사업을 한다는 게 이제 남경궁궐의 그 꿈을 갖고 있는 아까 계림공 작은 아빠 자기 조카를 쫓아낸 이제 숙종의 밥그릇 같은 게 나오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거기 가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부각사안을 끼고 있잖아요. 청와대를 가서 보시면은 이런 스토리를 알고 우리 도깨비를 들으면서 가서 이렇게 들으면서 걷게 되면은 아, 참 그 역사를 아는 친구가 청와대를 보러 왔다 이런 평가를 들을 수 있는 거죠. 이 음악 탁 들으면서 걸으면 쫙 느껴지는 거죠. 우리 공유형이 숨결을 느끼면서 가서 청와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얘기를 조금 더 드리면은 그 이후로 요 고려 궁궐터는 나중에 조선은 아예 수도를 한양으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저 궁궐터를 뭘로 사용했냐? 후원으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원. 왜냐하면 여기가 광화문인데 그 궁궐터가 북쪽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후원으로 사용해서 조선시대 때 여기 이름을 뭐라 그랬다? 경무대라 그랬어요. 나이 많은 형님들은 경무대 그러면 귀에 와서 박히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청와대라고 안 하고 경무대라고 했거든. 그래서 조선시대 여기를 경무대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경무대라고 불렀고 조선시대가 끝나니까 일제시대가 왔죠. 일제는 조선총독부 건물을 지었죠. 기억이 나십니까? 조선총독부 건물이 어디 있었는지 이놈들이 저도 정말 좀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위치를 싸가지 없게 위치를 우리 그 경복궁 앞을 이렇게 가로막는 위치에다가 아니 저도 적당히 해야지 적당히 이런 데다 져야지 이런 데다가 이렇게 배 그 앞을 정문을 가로막는 위치에다가 조선총독부 건물을 져놨죠. 요 뒤가 지금 청와대 위치입니다. 앞을 가로막는 데다가 조선총독부 위치를 졌단 말이야. 그래갖고 나중에 해방이 된 다음에 일본이 이 조선총독부 정부를 그대로 띄어서 그대로 띄어갖고 일본으로 가져가겠다라고 했다는 썰이 있죠. 그거 아마 형님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걸 그대로 띄어서 자기들이 하나하나 띄어서 자기들이 비용을 내서 가져가겠다라고 했지만 그딴 거 없었고요. 당시 일본인들이 한국에 오면 최우선 견화 코스가 이게 저도 옛날에 들어가 봤어요. 어렸을 때. 나름 아내가 좀 뭐랄까? 높아요. 나름 옛날에도 멋지게 전화했는데 최우선 견학 코스가 여기였는데 어떻게 됐냐? 뭐 형님들은 다 아시는 그 장면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전까지도 박탈했던 식민정책의 본산 조선총독부 건물을 철거함을 엄숙히 고합니다. 그리고 1996년 11월 조선총독부 건물은 완전히 철거됐습니다. 저렇게 됐습니다. 예. 여기서 뭐 뛰어간다 어쩐다 하지만 그쵸. 닥쳐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를 다 밀어버렸죠. 자, 밀어버렸는데 밀어버리는 영상을 아마 어렸을 때 1995년도에 보셨던 형님들은 계실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이렇게 맨 위에 있는 조선총독부 건물 저 끝에 뭐 뿔 같은 거 있어요. 이쪽에 뭐냐면 그 파란 거 위에 여기 있죠. 여기. 여기를 처음에 크레인으로 저걸 띈 다음에 하나하나 부셨거든요. 저 참고로 저 띈 거 머리 꼬랑지 요게 있습니다. 어디 있는지 아세요?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 전시공원이란 데가 있어요. 가면은 이렇게 있어요. 아 요거 웃기네. 요 그 꼬랑지 아까 머리 띄었잖아요. 이거 띈 거 띈 거를 버린 게 아니라 부셔버린 게 아니라 요거를 요렇게 전시를 해놨습니다. 가서 보면 만질 수도 있어요. 옆에 가서 이렇게 있으면 만질 수 있게 띄어놨는데 보시면 이것들도 다 그런 데서 갖고 온 건데 너무 초라해 보이잖아. 뭐 이렇게 흙먼지가 날리고 이렇게 없어 보이냐. 일부러 그랬다 그럽니다. 일부러. 뭔가 을씨년스러운 것은 연출이다. 게다가 이 해가 지는 쪽이래요. 석양이 지는 쪽에 배치했고 일부러 굉장히 초라하게 홀대하는 방식으로 전시를 했다.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없어 보이게 전시를 했는데 일부러 그랬다 그럽니다. 가서 보시면 난간 석조물, 뭐 첨탑, 뭐 정초석 뭐 이런 것들이 흩어져 있어요. 가서 지금도 보실 수 있다고 하고요. 근데 굉장히 유명한 썰이 있죠. 저거 철거를 하고 있을 때 일본의 극우 망원 정치인 에토 다카미라는 아저씨가 1995년 11월에 무슨 건 한 7월이고 식민지 시대 일자가 한반도에 좋은 일도 했다. 이딴 망언을 했다가 그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전설적인 발언이죠. 버르장머리 발언을 했죠. 아 이게 한중 정상회담 중에 기자회견으로 물어보니까 일본이 한반도에 좋은 일도 했다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이게 갑자기 애드립으로 한 거죠. 애드립이. 이번 기회에 버르장머리를 고쳐야겠다 라고 해서 그 당시 신문에 제 기억에 그 일본 기자들이 버르장머리가 무슨 뜻인지 몰라서 요즘처럼 구글링 뭐 이게 되는 거 아니니까 버르장머리 치는데 잘 안 나오는 거죠. 이게 무슨 헤어스타일인가 뭐 이렇게 오해를 했다고 했던 게 굉장히 유명했던 무슨 뜻인지 몰라서 우왕좌왕했다던 그 전설의 버르장머리 발언이 여기서 나오게 됐죠. 버르장머리 발언을 하고 부순 건 아니고 그 당시 이렇게 좀 감정이 굉장히 안 좋았을 텐데 YS의 전설의 발언이 있었고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결국 조선총독부 건물은 역사의 한편으로 사라졌고 다만 총독부 건물이 있으니까 총독부 건물 말고 총독부 건물은 집무를 보는 데고 관저도 있을 거 아니에요. 조선 총독이 머물렀던 관저, 집. 그 집이 어디 있었냐면은 다른 데 있었는데 나중에 1930년대 경무대, 아까 전에 얘기했던 지금의 청와대 자리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가 미군 시절에는 미군 군인 중장, 미국의 사령관이 사용했다 그러는데 나중에 이승만 대통령이 일로 들어오죠. 그래서 지금의 청와대 관저가 됐고 옛날 이름으로 이제 경무대라고 불렀죠.
4대 대통령인 이제 윤보선 선생님 때 경무대라는 이름이 너무 비리의 상징과 같아졌다. 이승만 대통령이 안 좋게 물러났으니까 이름을 바꿉니다. 그때 이제 청와대라고 해서 지금의 이제 청와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쭉 보면은 1991년에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우리가 지금 보는 청와대의 모습, 요거를 그때 신축했고요. 이제 개방이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 뭐 이렇다 그래요. 저는 못 가봤는데 청와대 본관으로 들어가면은 1층에 이런 곳이 있고, 또 청와대가 굉장히 작은 건물 하나가 아니라 신문에 많이 나오지만 규모가 굉장히 크다 그럽니다. 생각보다 여기가 본관이고 집무실, 대통령 관저는 집은 여기 있고, 여기는 이제 그 비서관들 자리고 여기는 영빈관, 손님 맞는데 경호실, 이렇게 뭐 차로 다닐 정도로 굉장히 좀 규모가 크다고 하니까 가면 아마 이것저것 많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청와대가 여기 있으니까 뒤가 뭐예요? 산이잖아요. 북악산. 옛날에 말씀드렸지만 그쪽 북쪽 산으로 김신조 일당이 내려왔죠. 무슨 뭐 대통령의 뭐 목을 따내 뭐 이런 소리 하면서 김신조 간첩이 내려와서 대통령 암살을 노렸던 게 이쪽 북쪽 코스인데, 그래갖고 저기가 사실 일반인들의 진입이 막혔죠. 제가 군사지구가 돼서 막혔는데 이제는 청와대 뒷산 저 북악산도 출입이 통제가 해제가 됐어요. 개방했습니다. 54년 만에. 김신조가 들어온 지 54년 만인 2022년 4월에 출입이 통제가 해제가 돼서 여러분들 이제 가서 보실 수 있다고 하고요. 건물들을 몇 개 더 보여드리면 아마 청와대에 신청을 해서 가시면 영빈관이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영빈관. 안에는 저 영빈관 뭐 멋있는데 나름. 안에는 이렇게 우리가 많이 본 어떤 홀 같은 느낌. 손님을 맞이하는 곳. 그리고 가장 궁금한 대통령은 어디서 잘까? 관저죠. 입구가 이렇게 돼 있대요. 한국식으로 돼 있죠. 한옥식으로 돼 있는데 저 안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대통령이 손님을 맞는 곳들 뭐 이런 곳이나 접견실, 이거 개방이 돼 있다 그럽니다. 가서 보면 이렇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텅 비어 있겠죠. 개방이 됐다 그러고. 그리고 여러분들 실제로 가게 되면은 생각보다 이렇게 오 걸으면서 그 도깨비의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 크러쉬 형의 뷰티풀 라이프, 뷰티풀 라이프가 아니지 이런 노래를 들으면서 그 척중경을 생각하면서 한 바퀴 걸고 우리 숙종과 단종을 생각하면서 걸으면 아마 재미있는 그런 청와대 관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대통령실이 이번에 이름도 새로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요거는 따끈따끈한 뉴스인데 9일까지 새로운 대통령실의 이름을 뽑고 있다. 국민의 집, 국민청사, 민음청사, 바른누리, 이태원로 22. 변해진발. 이거 다운인가 그거 따라한 거죠? 영국에 뭐 다운인가 몇 걸 따라한 것 같긴 한데, 또 다섯 개 중에 하나로 지금 뭐 선호도를 조사한다고 하니까 뽑으면은 이제 이름이 아마 청와대에서 지금 2022년에 새롭게 이름이 바뀌는 때가 아마 지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